저걸 왜 저걸 좋아하지? 맛있어요. 저 야,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들끼리 너무 맛있어요. 저기 동네가 나오네요. 오, 온통 보배가 됐구나. 아주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다. 와, 의상 화려하다. 세상에 상을 놓을 데가 없네. 와. 그리고 보니까 싹 깨끗하게 수리를 해주셨더라고요. 맞아요, 다 아빠가 수리해 주신 거예요. 그쵸? 네. 아, 대단하시다. 진짜 많네. 팔아야 돼, 일단 이곳은.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너무 많아져서 그치? 네. 놀 데가 없는 거지? 와. 이거 이쁘다. 저런 거 제법 줬을걸? 네, 아, 저 비싸더라고요. 비싸요. 무대 의상 비싸요. 저런 거 비싸더라고요. 한 20, 30. 너무 많아. 어깨뽕이 장난 아닌데? 저걸 어떻게 입었는지. 저 행사할 때 입은 거야? 네. 몸매가 너무 예쁘니까 뭘 입어도 다 너무 예쁜 밥이니까. 거죠. 신기한 옷이 많았네. 100벌, 100벌? 100벌 될까요? 안 세봤어요. 거의 한 벌에 10만 원대. 30, 40만 원대도 있고. 되게 비싸더라고. 엄청나죠? 이거네. 예쁘다. 옷이 또 그리고 계속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매번 사야 됐었기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셨죠.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. 그래서 더 죄송하고. 구찌 어디 있어? 구찌 아빠한테. 구찌 아빠 산책시키고. 데리고 올라가 있나 본데? 그럼. 거의 아들과 엄마 대화. 간단하게. 그 집이 그 집이지 지금. 네, 맞아요. 집 특이하다. 똑똑, 똑똑. 뭐 하십니까? 어? 들어와. 아빠도 또 이렇게 따로 계세요? 네. 옥상에 이제 아빠가 따로 하시고 밥 드실 때만 2층에 내려와서 드세요. 아이고, 관절 안 좋으신가 보다. 파스에 저 크림에. 지하에는 이제 제가 연습할 때 이제 자주 쓰고 있고. 1층은 이제 제가 살고 있고요. 2층은 저희 엄마가 살고 있고. 옥상에는 저희 아빠의 혼자만의 공간.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사는 못 가겠고, 그래서 이제 층별로 살게 된 거죠. 재밌는 집안이네. 구찌야, 여기 있었어. 구찌 뭐 하고 있었어? 아버지랑 있었어? 치워. 응? 앉아. 있어. 앉으라고. 왜? 왜 앉아? 안 앉아? 여기 있을게. 지야.
어색해가지고 아이고. 아니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애틋하게 말씀하시더니. 아 뭔가 한 공간에 있으면 좀 할 말이 없어서. 아이고 어색해서 어떡해. 방송이라 뭔 말은 해야 되겠고. 응? 돌아버리겠네 이제. 다른 곳을 보고 계셔 서로. 아빠랑은 한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단둘이는. 네. 아 진짜? 조금 어색한. 네 어색한 사이. 굳이 얼마나 힘들까 중간에서. 강아지도 눈치 보는 것 같아요. 그래. 응? 구찌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. 저럴 때 괜히 구찌야 이러면서 구찌한테 말 걸고.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밥? 밥. 엄마 시장 갔대. 엄마 시장 갔대. 어, 두 분이서 드셔야 되나? 큰일 났네. 뭐 해놓은 거 있다 오는 것 같은데? 그럼 그 먹어. 그럼 먹어. 같이 먹자가 아니고. 지난번에 박시우 아빠보다 좀 더운 것 같은데? 박시우는 여기에 비하면 되게 살가운 편이에요. 네. 여기 역대급이 나타나는데 이거. 빨리 내려가 이제. 자 그럼 우리 내려가자. 어 아빠까지 같이 가야지. 따로따로 이동하시겠지. 시간차로. 어 시간차로. 아 마음 편하겠다 이제. 휴. 얘도 마음 편해 보이네. 아 귀여워. 닭발 시켰다. 닭발 시켰다 이 구찌야. 이제 앉아. 앉아. 옳지. 아이고, 옳지. 없죠? 옳지. 닭발. 닭발 왔다, 닭발. 닭발이 왔다. 근데 아빠가 닭발을 좋아하시나? 아빠는 따로 시킨 거야? 매운 걸 잘 못 드세요.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? 아빠는 이제 알아서? 보시면 압니다. 그냥 뭐 남이네. 와우. 아버지도 시장하실 텐데. 자, 아버지는 시장하셔도 저거 싫어하실 거야. 너무 매워가지고. 그래도 아빠 불러야 되지 않나? 같은 집인데. 어 부른다 부른다.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엄마 아빠 밥 먹고 싶대. 응. 아빠 밥 줘. 나는 먹고 있어. 와. 어. 그 말 하기도 힘들구나. 같이 먹자고. 그런 적이 없어서. 네. 밥 먹자라고 하신 적도 없고 저도 밥 먹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. 그래서. 그러면 아빠랑 단둘이 밥 먹어본 적 있나요? 단둘이요? 단둘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빠랑 안 해본 거가 뭐 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너무 많지 않을까? 원래 아빠랑 뭘 하나요? 따님분들이. 따님분들이 뭐 하니? 그걸 알아야 제가 뭘 하고. 그냥 안 했어요, 뭘. 아예 자체 밖에를 같이 단둘이 나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해본 게 아예 없어요.
따님분들이 뭐 하나요, 수빈 씨? 뭐 하나요? 아빠랑. 근데 뭐 아빠랑 특별하게 뭘 하지는 않고 그냥 뭐 그냥 일상을 같이 살아가는 거, 뭐 같이 밥 먹고 뭐 살 거 있으면 같이 뭐 마트도 가고 뭐 데리러 오시기도 하고 학원 같은 데 어릴 때 픽업도 오시고 아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빠가 항상 픽업을 해주셨어요. 오. 그 단둘이 있을 때 어색하지 않지? 그쵸.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사춘기 때 잠깐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다 오니까. 근데 그걸 한번 깨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. 야,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그게 되게 신기하지. 네, 그게 어떻게 가능한... 할 수 있어요. 용기를 내세요. 아우, 저걸 왜 저걸 좋아하지? 맛있어요. 저 야,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들 그게 너무 맛있어요. 먹고 싶어. 어? 아빠도 드신다. 어머니 반찬. 아유, 우리 딸 보신다. 밑에 있는데 TV로 보고 계시네. 그러네. 더 가까이 볼 수 있는데. 재밌네. 맛있다. 다른 게 없어요. 나는 그냥 일만 했어요. 일 안 하면 죽으니까. 근데 왜 다들 그렇게 물어보는 건 몰라. 왜 딸내미하고 밥을 먹었냐. 나는 그 시간에 일밖에 모르고 살았으니. 아이고. 가족여행 같은 거 가고 싶네. 아이고, 택도 없어요. 사치지, 사치. 현장 일은 진짜 있을 때 해야 돼. 없으면 못 해요. 비 올 때 쉬죠. 날씨 춥다고 쉬죠. 한 달에 며칠 일을 못 해요. 이 가정 못 꾸려나가요. 책임감이 엄청나죠. 이제 내가 기술자가 아닐 때는 하루 나가면은 인력 사무실에 나갔다가서 새벽에 나갔다가 그냥 줄 서 있다가 그냥 들어오는 때가 많죠. 저희가 가스도 끊겨본 적이 있어요. 겨울에. 옛날에는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. 그때만 그 자꾸 옛날 어려웠던 시절 자꾸 그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게 앞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. 난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. 무슨 셋이 있으면 저런 수도 있어? 근데 나는 좀 이해 갈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이 아예 없으니까. 예. 어색한 거야. 그냥 같이 있는 거 자체가. 있으면 혹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불편하고 혹시 체할 수도 있으니까. 체할 정도야 아빠랑 봐. 왜냐면 아연 씨가 철이 일찍 들어서 그래요. 그냥 아버지는 늘 감사하고 그걸 이렇게 확 내가 아직 갚아드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맞아요. 조금씩 죄송하고 할 말도 없고. 그러니까 어색하지. 자기는 이해를 하는 거야? 그러네요. 저 상황을? 그러네요. 왜 이해가? 난 이해가 안 돼. 왜 이해가 되지?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. 그쵸 그쵸. 아, 뭔지는 알 것 같아.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하면 눈물은 핑 돌고. 난 상황도 모르겠어 지금. 왜 저래야 돼? 마법같이 같이 먹으면 좋겠다.